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어제가 논문도 개봉 10주년이었어요. 그리고 저희랑 7월 25일에 개봉하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, 여러분. 일주일이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홍보하기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입소문 많이 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영화관에서 많이 많이 찾아주셔서 뵀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신우야배우님. 예. 더위가 이렇게 즐겁고 기분 좋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덕분에 좋은 에너지 많이 얻고 갑니다. 이런 사랑과 응원 저희 개봉 때는 밀랑에 또 김없이 많이 투자해 주시고 여름 휴가는 시원한 극장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. 우리 여러분 10년 전에 놈놈놈도 아마 영화계에서 새로운 도전이 있을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배우 박도 감독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멋지게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2018년 일랑이 또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진짜 이 올려 더위 엄청난데 이 더위들 일랑이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아름다운 한효주 배우님. 네. 너무 독일식 발음이어서 깜짝 놀랐어요. 예, 예. 디히리베 디히네. 아, 네.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. 제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란 배우로서 정말 치열하게 촬영이 이루어진 작품인데 곧 개봉하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네. 이제 있나? 이제 있나 하니 죄송합니다. 아, 일본 가수가 있나? 낭만적이다. 저희 정말 진짜 기가 막힌 리액션을 한번 부탁드려요. 우리 한효주씨가 어제부터 이 멘트 준비하시거든요. 잘할 수 있죠 여러분? 네. 한번 막 처음 듣는 것처럼 괜찮은데? 여러분 이제 모두 있나? 와, 네.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정말 네 동복을 입고 너무 고생하시니 한번 여러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글쎄요.
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